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 첫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둘째,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각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셋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넷째,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새로운 미래 김종민, 새로운 선택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원우.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위원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두 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 정당이 각기 위성정당 내지는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임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칙에 대해서 제3지대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설 연휴 시작하는 날 기쁜 소식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또 촉구하셨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하고 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양당, 기득권 이 양당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입니다. 뭔가 이번 총선에서 이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 일념으로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합을 이룬다는 선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모순은 편가르기를 하고 또 목적을 위해서는 편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3지대가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상식에 맞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이르기까지 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